심도 있게 자꾸 할수록이 해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게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둡니다. 많이 1년 동안 한 6개월을 실험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6개월 동안 여러 곡을 배운 것보다 한 곡을 아니면 두어 곡을 정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딱 올라가, 단계가. 그리고 올라가고 다른 노래를 하면 다른 노래에도 그만큼 그게 반영이 돼요. 굉장히 잘해. 그 음을 그렇게 캐치하고 또 음을 응용, 이렇게 부리는 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게 훨씬 능숙해진다고 할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습을 하면서 계속 틀린 데를 고치고, 또 미숙한 데를 더 숙련되게, 계속 세련되게 닦아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공부에 소중한지, 그리고 그 공부를 갖다가 향상시키는지, 그 수업, 그 업적을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진도에 연연하시면 안 돼. 뭐 많이 배워서 뭐 하게? 많이 배워서 뭐 하게? 안 부르면 또 그렇지, 잊어먹잖아. 언제 내가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안 배운 것이 뭐냐면 육자배기.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 뭐 이런 거 너무 안 배웠어. 그래서 오늘은 잦은 육자배기를 하나 하고 내가 잦은 육자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판소리를 나갑니다. 판소리를 나갔는데 저기 뭐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춘향가가 좋겠지만 춘향가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춘향가를 먼저 배우게 되면 기초를 여러분들이 흐리게 돼요. 기초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고서 굉장히 기교만 배운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리가 저기 뭐냐 기본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하초가 부실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체가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하체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원형을, 애소리의 원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동편제거든요. 동편제보다 이 사편제는 굉장히 기교 위주로 엄청 화려하게 갖고 기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대마디 대장단으로 탁탁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음을 정직하게 내면서 우조가 특히 많이 있는 이 동편제 소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흥보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흥보가를 먼저 배우고 끝나서 춘향가, 심청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본인이 겸손한 데다가 그걸 표시를 안 내니까 그렇지 잘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식임하는 거잘 들어봐요. 야물지게 제법 해요. 괜찮습니다. 많이 이제 누르실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보경님 같은 경우는 성음이 아주 좋습니다. 소리 성음은 저렇게 정직해야 돼요. 첫째가 성음이거든. 성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통 자체가 크고요. 실합니다. 중간성도 아주 좋고 고음, 저음 막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힘 있지. 그다음에 통이 이렇게 좋습니다. 굵고 이렇게 가 소리는 밝게 이렇게 확 트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기자기 예쁘고 이제 그런 성음도 좋지만 이제 1차로 치는 목이 저렇게 확 트인 목처럼 목이 이제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판소리에서는 더 좋게 보는 목이죠. 목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도 감사합니다. 있고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잔기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힘이 있고 그리고 소리를 정직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배워보겠습니다. 어허이야가 어허허이야 시작. 아해 시작. 이내로구나해 반장단이야. 어허허이야. 어허허이야. 이 여기까지 반장단. 내로구나해. 구나해 그렇지. 구나해 구나해 그렇지. 내로 구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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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구나해 시다 해 구나해 장단이 저기가 이 저기가 호흡이 딱딱 맞고 이게 틀이 프레임이 딱딱 맞아야지. 어허이
야하, 어허, 허, 야하, 내로구나 해로시다. 감이 잡았네. 여기까지가 반장단이야. 시작. 여기까지 반장단이야. 왜 저기 뭐야 두 박자만 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가야 거기가 저기 세 박자가 간 거야.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여섯 박이지. 여섯 박이지만 어찌 보면 세 박자씩 나눌 수도 있어. 세 박자씩 나누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거의 세 박자야. 세 박자인데 엄밀하게는 그것이 아홉 박이야. 아홉 박. 이렇게 아홉 박이야. 그러니까 잔박이 비트가 세 개씩 들어가 있는 저기 한 박이란 말이야. 응? 세 개씩 들어가 있는 한 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홉 개를 쳤지. 내가 총 아홉 개를 쳤어. 근데 세 개씩 끊어서 이렇게. 시작. 이제 이해를 했어. 그렇지. 저 부점이 없어. 그냥 팔분음표 하나만 있고 바로 올라가야 돼. 어하루 굿. 그렇게 해야 돼. 어하루가 아니야. 어하루 너무 많이 어해서 기다리면 안 돼. 딱 팔분음표 하나만 기다려. 응. 부점 찍지 마. 어하루 그렇게 해야 돼. 어하루 그놈 하나를 해주고 어하루가 있잖아.
어허거 어허어허루 어허어허를 해주라고. 뒤에가 저기 뭐야 그런 섬세한 그런 작업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맨날 쉬운 것만 해버릇 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된 거야. 어하루 어하루 그렇지 낱낱이 해줘봐. 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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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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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음을 차례대로 빨리 하는 거야. 하루 하루 어 하루 어 하루 그렇지 그런 과정을 저기 그 개개의 음을 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딱딱 놓아야 음정이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타루를 만드는 거야. 타루가 뭐야? 기교 덩어리, 식임 덩어리가 타루야. 그거를 좀 크게 이게 음차가 낙차가 있게 크게 음폭이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을 타루라고 해. 그리고 많이 달려있지 음이 그런 게 타루야. 그렇지 않으면 꺾는다. 꺾는 거는 음이 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 폭이 넓지가 않아. 어허 그렇게 안 올라가. 뭐 우리 그 저기 여기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저기 뭐야 아까 강상풍월에서 나 이게 조금만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크게 돌리지 말고 작게 돌리라고 이렇게 폭이 좁게 반음만 갖고 이렇게 돌리라고 제자리 거의 제자리에서 하다시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꺾는 거 뭐 이게 이제 그런 식임이 그렇지만 이런 건 타루야.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돼. 어허이야 아가씨다. 어허이야. 어허허허야 어허허야 야야 이내로구나해 소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대충 막 하고 막 엉터리로 막 하고 막 미끌미끌하니 막 대충 하고 막 넘어가고들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소리에 장을 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악장이 바뀌는 거잖아. 만약에 육자배기를 하다가 자진 육자배기로 가면 악장이 바뀌는 거잖아. 응? 소나타 형식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저기로 나눠지잖아. 그럼 이건 장단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맨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한 소리가 확 그다음 곡으로 바뀌는 브릿지잖아. 도입부고. 그런데 막 거기를 막 뭉개고 막 밀어붙이면서 막 대충 막 밀어붙인단 말이지. 아니지. 분위기를 장면 전환을 해주면서 분위기로 확 바꿔서 딱 나 이 곡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그 막 도입부인데 말하자면 그 앞소리잖아. 근데 막 거기를 이렇게 막 개똥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소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그건 아니지. 소리 완벽한 형태는 앞소리, 뒷소리, 본소리 다 있어야 되잖아, 후렴. 그리고 차곡차곡 다 알아야 하잖아. 만약에 육자배기면 육자배기도 차곡차곡 다 알고 또 이것도 차곡차곡 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소리가 제대로지. 응? 그렇지 않으면 맹 거지 같은 소리만 하게 돼, 여러분이.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거 누가 할 때 우리가 속으로 그러는 거야. 거지같이 도와내, 그렇게. 어? 다 아는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짜짜거리고 막 우우 하고 목을 써도 거지 같은 애 그렇게 해. 뭔 말인지 알지? 구색이 안 맞으니까 에이 그러면서 짓갈스럽게 돈다 이러면서 우리 전라는 몰라도 또 그럼 듣는 귀는 또 듣는 귀는 있어. 듣는 귀는 정확하게 있어갖고 또 형식이나 다 아는 거야. 짜짜짜짜 하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목을 내서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 아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응? 앞소리도 안 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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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허야 어허야 시작 어허야 어허야 이내로구나해 나의 산이로구나. 잘하셨어요. 나 지금 몇 시에요? 4시 46분. 4시 46분. 그럼 본곡을 하나 배울까? 이제 제일 저기 많이 한 거 연걸렸네. 연걸렸구나 시작 연걸렸구나 연걸렸구나 연이 걸려 연이 걸려 연걸렸구나 오갈피상나무예가 오갈피상나무예가 상나무예가 연걸렸네 연걸렸네 삼초공 뜨거라 남자 뜨거라 남자 뜨거라 남자 뜨거라 뜨거라
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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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달려줄 거나 해 거나 해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늦게 나오면 안 돼.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아우, 이제 잘하는데. 오갈피상 나무예가. 오갈피상 나무예가. 오갈피상나무예가 오갈피상나무예가 무예가 어디서 무예가 무예가 내려오면서 말지 무예가 해야지 오갈피 오갈피가 아니야 오갈피 갈피 이렇게 오갈피상나 상나무예가 시다 오갈피 상나무예가 그 다음에 이제 반장만 남아서 영걸렸네 영걸렸네 삼청 여기까지 반장 다녀 삼청 도공 감 자, 그거라. 동, 감자, 그거라. 동, 감자, 그거라. 참, 더럽게들 못하네요. 동, 감자, 그거라. 동, 감자, 그거라. 연, 달려줄. 연 날려주마 그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형편없이 날릴까? 연 날려 날려 연 날려줄 꺼나해 꺼나가 네 번째 박이야 꺼나해 이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헤이 연 걸렸구나 연을 떠질러 연 걸렸다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피상 나무예가 오갈피 오갈피 갈피 오갈피 상나 상나 무예가 상나 무예가 연걸렸네 연걸렸네 삼초공 육자배기에 가장 전형적인 육자배기 창법에 요게 있잖아 그걸 잘해줘야 돼 그거 육자배기에만 있는 거야 저기에서 하면 안 돼 판소리에서는 그런 목 서면은 선생님한테 여기 빵꾸나게 맞아 이거 그거 금기된 창법이야 육자배기만 있어. 근데 여기서 살려줘야 돼. 육자배기 그 창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으면 안 돼. 삼, 여기도. 삼, 초공, 초공, 도거거공, 시작. 삼, 초공, 도거거공, 감자, 드거라, 시작.
꺼나해 연날려줄 꺼나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그거 해갖고 오세요. 어, 이제 흥보가 또 있어요? 5시 반까지 내야지.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Hey. 시간 좀 봐봐. 53분이요. 53분. 53분? 네. 4시? 네. 그러면 이제 시간 됐어.